안녕하세요. 행복을 굽는 남자 모래띠입니다. 네, 제가 가게를 폐업하고 보름이 이제 훌쩍 지났는데요. 확실히 이제 살이 통통하게 올라오네요. 너무 잘 먹어서 그런가 봐요. 아, 진짜 제가 가게를 오픈 준비를 할 때만 해도, 이 피자 가게를 할 때만 해도 1년도 못하고 문을 닫을 거라는 것도 상상도 못했지만, 그 자리에서 제가 다른 가게를 또 오픈해 볼 기회가 있다라는 걸 진짜 상상을 아예 해본 적이 없는데, 저에게는 가게가 빨리 무너진 거는 진짜 계산하지 못했던 불행이지만, 다시 이렇게 가게를 오픈해 볼 수 있다는 경험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저한테는 진짜 행운이고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 저한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또 여러 가지로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. 정말로 이게 여러 가지를 리마인드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. 재미도 있고요. 조금 피곤하긴 해요. 근데 재밌습니다. 일단 결과론적으로는.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고요, 이 가게가. 제가 처음에 가게를 준비할 때 오만하기도 오만했지만, 매출이라는 건요, 고객분들만 올려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. 저희가 수익을 낸다는 건 고객들이 결제를 해야지만 가게에 수익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제가 가게가 한번 무너지면서 느꼈던 부분이긴 하지만, 한 번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거는요, 아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내 가게라고 처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초보 자영업자분들은 막 음료도 마음대로 빼먹고 막 음식도 마음대로 해먹고 배고프니까 막 과소비를 하는 거죠. 내 가게에서. 그것도 돈인데. 예? 집에서 음식 막 심심하다고 이만큼 만들어서 이만큼 먹고 갖다 버리고 막 이렇게 안 하는 그러잖아요. 가게도 마찬가지고, 오히려 가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아껴줘야 되는 부분인데,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못했죠. 그러니까 그게, 그것도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꼭 나가야 되는 건 나가야 되겠지만, 제가 낭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압축시켜서 그 돈을 모으는 거, 그것도 또 다른 매출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그 원가 관리의 이제 강점, 아, 제가 강점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. 좀 대체 식재료를 활용해서 꼭 좋은 식재료, 막 최고 좋은 식재료를 쓰면 제일 좋겠지만, 그래도 이렇게 그의 맛에는 큰 차이가 없다면 다른 걸로 대체품을 활용해서 원가를 낮추는 것도 저는 매출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런 것들도 저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통 같은 것도 좀 많은 고민을 해보고, 조금 더 저렴하게 어떻게 하면 같은 제품을 내가 받아올 수 있을까, 이런 고민을 사실 못했어요. 첫 장사할 때는 그냥 나는 우리 가게가 대박 터질 것 같았고, 그냥 그 한 업체, 저희 CJ 프레시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거의 모든 걸 다 발주해서 썼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아끼지 못한 거죠. 사실 인터넷으로 따로 발주하면은 몇천 원씩이나 더 싸게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고, 공산품 같은 경우도 제가 회사에다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개별 배송도 해주시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안 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, 근데 개별 배송을 받으면 그 업체에서 사는 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, 아니면 인터넷 최저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. 배송비를 포함해도요. 그리고 얼마 이상 사면은 배송비를 안 받는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, 그런 부분을 진짜 아끼고 100원 아껴야 되는 건데, 다시 한번 참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네요. 그리고 가게를 이렇게 준비해 나가다 보면은, 아, 진짜 이런 일들을 하는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. 가게 오픈해주는 그런 오프닝 팀이 있는 걸로 아는데, 아, 그런 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좀 더 많이 배우려고요. 그러면 저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, 아, 그런 건 어디서 구해야 될지 인터넷에는 잘 안 나오던데. 아무튼 그렇고, 제가 이제 여기서 보통 하루 온종일 상주에 있는데, 아, 피자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두세 팀 정도는 꼭 있으신 것 같아요. 어제도 오신 분이 있었고, 그저께도 부산에서 오셨다고, 예, 같이 오신 분이 너무 맛있다고 여기 꼭 와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, 왜 피자 가게 피자 안 파냐고, 왜 간판이 왜 바뀌었냐고 막 그러셔가지고, 제가 그냥 이렇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다른 걸 이렇게 좀 서비스로 드렸는데, 아, 진짜 그런 거 보면 조금, 예, 속상하네요. 막 후폭풍이 오는 것 같아요. 후폭풍이 이별하고 나서 덤덤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막 생각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.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아무튼 막 그런 것 같아요. 갑자기 막 그런 고객분들 뵙고 하면은 짠해요, 짠해. 처음에 제가 폐업했을 때는 무덤덤하고 그냥, 그냥 시원하다, 솔직히 좀 이런 생각, 후련하다,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오히려 너무 제가 마지막에 힘들었어가지고.
근데 지금 막 그런 걸 보면 진짜 좀 짠합니다. 그리고 예전에 막 같이 일했던 것도 생각나고 그립기도 하고, 예, 고객분들도 그립고, 진짜 짠해요, 짠해. 속상해서 눈물 한 방울 날 뻔했습니다, 마음속으로. 근데 진짜로 아, 빨리 다시 이렇게 해서 저도 여러 가지를 배우고 배워나가면서 다음번에는 제가 2년 안에 다시 재오픈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그걸 목표로 해서, 물론 막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제가 부족한데 막 오픈하진 않을 거예요.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거고,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고, 아직도 제가 한참 부족하니까요. 네,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서 유튜브로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서 여러분들하고도 소통하면서, 전 유튜브로 성장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. 너무너무 진정성 있게 저한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는 그걸 토대로 진짜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오히려 책을 보거나 장사 영상을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 저는 그에 준할 만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으로 되게 많이 힘도 얻고 성장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계속 한번 꾸준히 열심히 하루하루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모두 감사합니다. 네,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.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